말입니다. 예, 방송이 디스를 조금 시청하셨던 분들 조금 김정은 아 느낌현님이 아 정답이를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느낌현님? 예, 황성아입니다. 예,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자 김정일 이러시고요. 자 느낌현님 예 맞추셨고요.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어요? 레드팀과 블루팀이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예 어떤 팀에 넣어드릴까요? 자 맞습니다. 그 두 팀 중에 한 팀에 들어가실 수 있으며 느낌현님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사옵니까? 예 느낌현님 어느 팀? 블루요? 아, 느낌현님 블루, 예. 자, 감사드리고요. 예, 점수를 또 안 적을 뻔했어. 예. 자. 예.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왜 캐드려? 이러고, 예. 아, 모바일이, 아이, 죄송합니다, 예. 꿀꿀이 주고, 아우, 잉어님이. 여러분들, 나 잉어인 거 알지? 나 다섯 번 우승한 사람이야. 아, 잘 오셨구요, 예. 자, 자동적으로 레드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로다가. 나 5회 우승한 사람이야. 아, 바로 잉어님이시죠, 예. 만약 점수 따놓을 걸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요것은 스포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레전드님이 최강자님, 레전드님은 7회, 그리고 우리 그 잉어님은 5회, 2위십니다. 통합 최다 우승, 예. 자, 대단한 거죠, 5회도. 예. 예. 자, 부스트 언제 했습니까? 이러고, 예. 뭘 언제예요? 예.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벌써 22회 우승인가요, 오늘이? 22회인가 23회 우승인 대회구요 오늘이. 자 요것은 야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야구 용어 병살타 토레스님이 어느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토레스님. 네 선택권입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예 레드 자, 배신했어요. 예. 자, 토레스님. 이번에도 점수 안 적고 있었네. 잉어님 것까지 그어드리고, 예. 자, 챌린지 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고, 예. 자. 잠깐만. LSH구나. 나 HH인 줄 알았어요. 자, 반갑고요. 이러고 스포츠 감사해요. 이러고, 예. 그렇게 떠들으시면 어떡해요? 예,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예. 자, 예. 자, 이번엔 뭘로 갈까? 이거 맞나? 이름이? 일본어로 고고! 이러고, 예. 요거 맞을래나? 사사키! 토레스님이, 정답 맞추시고, 예. 자, 잠깐만. 잉어님, 요거 그, 나루토 나오는 애가, 사사키 맞아요? 예. 애니메이션을 좋아, 사스케예요? 예. 사사키는 뭐야? 그럼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내가 사사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사사키는 뭐야? 사사키 코지로는 뭐야? 사사키 코지로는 뭐예요? 그거 뭔지만 들어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스케로다가 정정을 해서 문제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스케 잉어님이 가져오시게 됩니다. 예. 자, 무효. 예. 자, 무효를 외치신데. 예. 자. 아니, 내가 진짜 사사키를 생각했어요. 아, 사사키! 그, 노조미를 생각했구나, 그럼 내가. 내가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내가 홍만 전여친을 생각해가지고 사사키가 났나 보구나. 아, 근데 나 진짜 사스케가 사사키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내가 생각한 사사키가 아니기에 오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야, 사사키 노조미로 갈걸. 예. 벵가보드 벙어리 검사, 아, 그 만화를 몰라요, 제가. 예. 제가 그 만화를 몰라요. 벵가보드 벙어리 검사, 예. 그래가지고 오답 처리를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마리오 아닙니다. 예. 이거를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은 이겁니다. 원래 이름은 이건데, 이제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예. 자, 저, 코난 가능하신지요? 뭐가 가능해? 미라님! 잠깐만. LS님, 잠깐만. 코난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만 들어봅시다. 저희가. 자, 다들 웃을 준비하고, 그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자, LS님, 네. 아, 코난 문제. 아, 코난 문제를. 예. 자, 코난 문제를. 예. 자, 무슨 생각이래시고요? 미란이는, 그 남도일의 여친, 코난이랑 같이 사는 여자애,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코난 문제를 냈는데 코난 문제를 내달라고, 예, 웃기는 상황 나고요. 예. 자, 미란이 코난에 나오는 애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저분이 못 맞춘 거예요. 예.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드라마 제목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지. 자, 시키러 간다, 짜장면, 사쿠라 가든, 시크릿 가든! 모르는 사람님이, 아, 모르는 사람님이, 예. 아이, 잠깐만, 비켜! 다 비켜! 어이씨, 어퍼콧, 아이, 새끼들, 다 비켜! 잠깐만! 아니, 드라마 문제 내자고 할 사람 어디 갔나? 아니 말이야, 드라마 내 문제 내자고 한 사람 있지 않았어? 어? 자, 말씀드리면서 예. 자, 기일이고요. 자, 말씀드리고. 자. 응? 기일이고요. 자. 미안. 예. 자, 이것은 아귀. 예. 자, 한 개는 애기고, 한 개는 윤기. 아, 오! 반말하신 거예요. 반말, 예. 자, 모르는 사람님이,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예. 갔나? 갔어요? 윤기군 지금 있어요? 갔나? 드라마가 아니네. 아이, 한번 내줬잖아. 윤기군 못 맞췄잖아요. 예. 잉어님이 갔어요. 근데 윤기군 상처받았나? 미안해요. 미안해. 예. 자, 아, 이수, 아, 있어요? 있어요? 레전드님 오셨구나. 예. 그렇다면 잠시 한번 더 봐주겠어요. 내가. 네. 다시 한번 봐줘. 마지막, 레알 마지막이야. 한 번만 씨발 지랄하면은, 잉어님 바로 매니저 등록이야. 예. 멘탈 호그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자, 요것은 말입니다.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를 비읍비읍이라고 하잖아요. 너 그거, 이거야. 이러잖아요. 예. 예. 그 잘못.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했을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 거. 법적으로 안 된 거, 예. 자, 아버지, 해주시고, 예. 자, 어서 오시고, 예. 반박,
약간 조성 맞춰주셔야 돼. 앞에 걸, 불법 방해. 아, 레전드님이. 아, 레전드님, 레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블루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레전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레드, 레드. 아, 레드로. 예. 자, 다른 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안전하게 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고요. 자, 이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아, 시간이 다 됐고요. 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점수를 일단은 야, 최악의, 정말 최악의, 최악의 점수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4점. 죽을 사, 예. 아, 20점을 못 만들었어. 잉어님이 20점을 못 만들고, 19점.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네. 30대 4. 30대 4. 이거 뭔가요? 아니, 이것은 마치 그 신생팀과, 프로팀과의 만남, 프로 이제 1위 팀과 만나가지고 난 점수차와 약간 비슷할 정도예요. 30대 4, 예. 26점 차, 아, 이거 엄청난 점수차고요. 자, 어이, 뭐야, 이거. 일단 저희들이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바짝 정신 차리도록,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승은 레드가 차지하게 됐고요. 예. 자, 잉어님은 여섯 번째로다가 레전드님의 일곱 번째 우승을 바짝 쫓아오게 되네요. 예. 바짝 쫓아가고 계시네요. 독하시네. 끝까지 맞추시려고 하네요. 예. 자. 자, 잉어님 6회. 어우, 6회 3회 통쾌. 예. 자, 토레스님. 포레스님, 모르는 사람님, 오늘도 역시 팀플로 우승을 하고요. 레전드님도 덩달아 가져가시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팀 이름을 바꿔야죠. 또 저희가, 예, 팀 이름네. 자, 육회 먹고 싶다. 어, 그러게요. 예. 어, 그러게요. 어, 그러게. 예. 자. 자, 레드 팀이 우승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것도 한번 닦아야지, 예. 자, 이거 드리고요. 자,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예. 자, 시상식이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자, 잉어님, 어떻게, 선택권을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룰렛 한번 갈까요? 예, 잉어님. 룰렛을 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번 룰렛 갈까요? 아니면 기회를 드릴까요? 예. 선택, 아우, 이런.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룰렛. 아, 감사드리고요. 예. 자, 룰렛. 자, 세계 최초 방송 이디스가 룰렛을 CD, CD? 예. CDP로다가 만들었는데요. 요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잉어님, 과연 뭐가 나올까요? 잉어님의 미션은. 자, 뭐가 나올까요? 예. 자, 요거는 6번이라고 봐야겠죠. 6번. 네. 7번보단 6번에 더 가깝죠. 6번. 네. 자, 잉어님이 7번이라고, 예. 자, 6번이.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잉어님 6번으로 갈까요? 7번으로 갈까요?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요. 응. 아무거나 일단 상관은 없어요. 예. 자, 뭐였지? 시구에. 자, 어떤 걸. 예. 자, 잉어님 6번으로 가십니까? 6번. 자, 6번은 분무기 4방. 아, 분무기 4방. 예. 자, 분무기 4방. 농담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자, 자, 분무기 4방. 예. 수염 자라라. 예. 자, 자, 풀로다가 가드릴게요. 풀로다가.
자, 잘하겠다 이러시고요. 자, 이거 그리고 이 방송인 디스크가 나름 가장 많이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래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렇고 타이거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예. 자, 이건 반갑다. 반가워요 형님.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예. 자, 반갑고요 형님. 네. 자, 잉어님, 그럼.